저는 뭐 동성애자들을 이렇게 혐오하거나 구체적으로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 이렇게 부당한 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동일한 인격으로 존중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동성애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잘못되게 홍보하고 동성애자의 권리라고 해서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침해하고 동성애를 통해서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높은 에이즈가 발병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방치하는 것은 국민적인 지향을 가져올 수 있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우리 자녀들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어서 동성애와 이 에이즈야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알려서 국민들이 알고 판단하고 스스로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정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동성애를 이끌어내기 위한 잘못된 홍보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동성애 때문에 가장 고생하고 피해를 많이 겪었던 나라가 아프리카 국가들인데 에이즈 때문에 뭐 2천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그 동성애가 창궐하고 에이즈가 창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받기 때문에 한차라 동성애가 붐을 잃었던 그 나라들에서 지금 동성애 결혼과 동성애를 금지하는 법이 38개 국가가 통과된 겁니다. 이것은 가보지 않은 나라들에게 대한 좋은 이제 예고이고 학습인 겁니다. 선행학습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주감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동성애에 대해서 이것이 합법화되고 동성애가 정상으로 간주되어야지 되고 동성애가 정상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처벌하고 올바른 양심적인 표현이나 신앙적인 표현은 처벌하는 그런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정말 이제 국가를 어렵게 하고 국민 대다수의 인권을 짓밟고 또 특별히 신앙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억압하는 그런 잘못된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잘 개몽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름 자체가 뭐 차별금지법이라 차별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냐 그런데 그 내용은 그렇지 않거든요. 단순히 차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상으로 인정하고 동등하게 대우하지 않으면 차별로 고발하면 걸리게 만드는 법이 이 법이기 때문에 어떻게 동등하게 인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동성애를 동성애로 인정하는 건 하겠지만 그것을 예를 들어서 성교육을 할 때 동성애 성교육을 동시에 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학문 성교를 가르친다. 이건 우리나라 대다수 학부모가 반대하는 겁니다. 잘 모르고 통과시키는가? 정확히 알려라. 국민들이 알고 분별하고 거기에서 선택할 수 있게 해라. 이것이 합당한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국민 전체에게 이런 것들을 올바로 인식하도록 잘 먼저 깨달은 사람들이 계몽시키는 게 필요하고 국민 전체가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뭐라는 걸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학부모들과 교육자들과 또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이 이런 것들을 바르게 잘 선도하는 것이 우리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누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지금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거꾸로 동성애를 미화하고 정말 그 에이지 고발생군인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전혀 에이지하고 관계없다고 잘못되고 거짓된 것들을 이렇게 조작적으로 막 퍼뜨리는 것은 범죄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동성애자들 가운데 발생하는 높은 이 에이지 감염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에이지 감염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약 300만원, 1년이면 3,600만원, 에이지 환자가 만약에 11년 동안 투병하고 죽어갔다 그러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간 비용이 4억 원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90%를 건강보험에서 10%는 국민세금에서 직접 지원하는데 결국 100%가 다 국민의 헬스로 지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소수이니까 이제 뭐 지금 소수도 아니죠. 벌써 이제 만 명이 돌파됐죠. 이러다가 이제 유럽처럼 뭐 10만 명이 돌파되고 20만 명이 돌파되면 그 재정적인 부담을 누가 다 하겠는가. 그리고 인원수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 그다음부터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에이즈 환자가 늘어나게 되는데 그때는 갑작스럽게 감당할 수 없는 국가적인 재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배가게도 흡연은 건강에 해롭습니다라고 찍어놨듯이 동성애는 에이즈를 발생시키는 정말 위험이 있습니다라고 알려야 되고
그리고 동성애자들은 뉴욕 지하철에 포스터 붙어 있듯이, 공익광고 포스터 있듯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 받게 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전체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 피는 사람들 빌딩에서 담배 피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판국에 가난보다 훨씬 더 발병률이 높은 이 에이즈 발병률에 대해서 우리는, 그런데 담배 피라고 홍보하면 안 되죠. 자기가 알아서 담배 피는 것까지는 할 수 없지만, 우리나라는 더 심각한 것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홍보를 하고 미화하고 있으니 이거는 매우 잘못됐다. 즉시 규정돼야 된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나라의 오피니언 리더들과 국민들은, 학부모들은, 또 마땅한 정상적인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일어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